안녕하세요. 덴탈빈 연자 신동렬입니다. 예, 모바일이나 PC로 이렇게 처음 만나뵙게 되었습니다. 저는 이번 그 에이펙스 엔도 강의 패키지에서 나이타이 부분과 그다음에 충전 그리고 수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. 일단 나이타이 강의는 총 4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첫 번째 강의는 뭐 기구나 그다음에 컨셉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, 두 번째 강의는 일반적인 컨벤셔널 나이타이 그리고 컨티뉴어스한 무브먼트를 가진 그런 나이타이로 어떻게 인스트루멘테이션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테고, 세 번째 강의에서는 레시프로케이션,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의에서는 글라이드 패스 그리고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나이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보통 치아를 마이크로 CT를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예, 우리 일상적으로 항상 근간 치료를 하실 때는 그냥 억세스 오프닝하고 그 다음에 근간장 측정하고 확대를 하곤 하지만, 사실 실상 안에 있는 치아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 예측하기는 힘듭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근간 성형을 하는 이유는 모든 근간을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근간 세정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복잡한 이런 근간, 그 다음에 신경 조직, 그 다음에 감염된 상아질 등을 이제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. 자, 대구치의 경우에는 더 복잡하게 생겼습니다. 요건 C쉐입, 그 하악 7번 치아들이 이제 나타낸 것이고요. 물론 이런 거 과거에서도 우리가 CT나 이런 걸로 보지 않더라도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연마법이나 그 다음에 탈해법 등으로 인해 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다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. 예, 치아의 구조는 뭐 과거와 현재와 많이 달라지진 않았죠. 자,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근간 성형의 목적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감염된 상아질의 제거, 그 다음에 근간 세정내의 통로 확보, 그 다음에 근간을 충전할 수 있는 형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. 지금 현재 근간 치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리게이션, 이리건트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이테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하셨을 때는 실제로 다 제거되는 부위는 60%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NOCL을 사용해야 하고 그것이 잘 들어가고 이리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또 추가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. 자, 그러면 증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악 소구치 부위에 이제 누공이 발생해서 내원하신 분입니다. 네. 자, 언뜻 볼 때 우리가 가장 좀 만만한 치아라고 할 수 있죠. 하악 소구치는 뭐 당근치가 많고 이래서 아, 별로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겠다. 이렇게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페리에피카를 이제 찍어봤습니다. 네. 근간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. 예. 자, 결국에는 이 환자에서 우리가 이렇게 근간을 확보했지만 몇 개의 근간에서는 페이턴시를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. 예, 그렇다고 이 치아를 뭐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, 나이타이가 다 닿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확대를 하고 근간 세정제가 들어가 있는 통로를 확보하여 열심히 이리게이션을 해줬습니다. 그러고는 이제 3차원적으로 이제 충전을 한 모습입니다. 비록 뭐 퍼프가 안 나간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턴시가 확보되지 않아서 충전이 미진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. 하지만 주어진 상황 내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또 이리게이션을 다함으로 하고, 그 다음에 설사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3D멘저널하게 충전함으로써 다시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죠. 자, 1년 뒤의 모습으로 누공은 뭐 그 당시에 일단 그 성형 당시에 이미 없어졌었고, 1년 뒤에도 지금 리전의 크기는 많이 감소했고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. 이렇게 증례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근간 성형의 목적을 오직 감염된 상아질, 그 다음에 치수 조직의 제거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실제로 나이타이나 파일을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. 하지만 근간 성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리건트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출자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세균들을 이리게이션, 대표적인 NOCL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자, 요런 또 증례가 있습니다. 예, 에피칼 부분에 이렇게 리전이 있고, 하지만 우리는 항상 에피칼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지만 라테랄 부분에도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.
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억세스 오프닝을 하고 근간장을 측정을 하고 그냥 뭐 나이타이로 넓혀서 이렇게 충전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라테랄 근간이 있다고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리게이션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. 자, 하지만 뭐 통법의 근간 치료와 별 다름없이 치료는 진행하게 됩니다. 근간장 측정하고요. 자, 이렇게 충전했을 때 라테랄 부근간들, 라테랄 캐널들이 이제 충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1년 뒤의 모습으로 잘 힐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근간을 루트 캐널이라고 하지만 그 루트 캐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루트 캐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예, 결국에는 우리 성형의 목적은 그 감염된 상아질 그리고 뭐 세균들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 방법론적인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엔도 성공률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이냐? 우리가 알려져 있는 엔도 성공률은 보통 이제 근간 치료만 하는 교실에서 날려진 그 저널들을 보면 보통 92% 많게는 94%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현미경을 사용한 후부터 뭐 1~2% 더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모든 치과의사한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자,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성공률 퍼센테이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. 하지만 지금 그 실패율을 확인하면 뭐 프랑스,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험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 유럽 쪽 나라들의 실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. 특히 이제 뭐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프랑스나 스웨덴 경우에는 70% 이상, 거의 10명이 치료하면 8명 정도가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고 뭐 한 6명 정도가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예. 저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94%는 너무 많은 큰 괴리가 있습니다. 예, 이렇기 때문에 근간치료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한 치료일 수 있습니다. 근데도 저희가 근간치료를 하는 이유는 의외로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입니다. 그 유럽에서 발표한 그런 저널에서 보면 신경치료 전공자는 보통 90% 정도의 성공을 하고 보통 이제 신경치료를 전공하지 않은 GP들은 50에서 60% 정도 성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근간치료는 어떻게 보면 숫자에게 많은 부분이 달려있긴 합니다.